안녕하십니까? 역사에 푹 빠진 남자 역덕 잉여입니다. 지난 시간엔 당나라와 고구려의 전쟁 배경, 그리고 당태종이 고구려 쳐들어가서 한바탕 쇼맨십을 선보인 그런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엔 이 주필선 전투, 그 본격적인 이야기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주필선 전투, 고구려가 15만 대군을 동원해서 저 당태종과 맞서싸웠으나 대패한 전투죠. 근데 이 전투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이에요. 고구려가 정말로 15만 대군을 파견했을까요? 먼저 고구려 인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사에 따르면 당나라가 나중에 고구려 전복한 후에 고구려에 살고 있던 69만 호에 달하는 사람들을 구도독부 42주 100현으로 편성해서 살게 했으며 평양에 안동 도읍을 설치해 고구려 사람들을 통치하겠다고 합니다. 저 69만 호는 당나라가 따로 인구 조사를 한게 아니라 고구려에 관련 공문서들을 접수하여 이로부터 고구려 인구를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69만 호라 하면은 한 호당 5명이라고 치면 대략 350만에서 400만 사이였다는 얘기가 되는데, 전란의 여파로 희생된 이들과 인구 조사에서 누락되어 있는 이들을 고려해 보면은 고구려 인구는 최소 300만에서 최대 400만 그 사이였을 것으로 보여요. 근데 고대 전쟁 시에 동원할 수 있는 최대 병력은 전 국민의 10% 내외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여성은 전쟁에 투입하지 않으니까 제외하고 그건 절반이 사라지죠. 이거 너무 어린 아이들, 너무 늙은 노인들은 또 제외되고. 그리고 그각 성을 수비해야 되는 병사들, 그리고 수도 방위군, 그리고 치안 담당군, 그리고 또 귀족 및 왕의 그 노예들, 그다 제외하고 보면은 동원해서 병력이 한정되어 있어요. 게다가 또 이들도 또다 동원할 수는 없고 그 농사도 지어야 되고 뭐 기타 여러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을 감안해 보면은 10%까지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역사가들이 추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저 고구려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최대 30만 가량이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은 저 주필산 전투는 고구려가 동원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의 절반을 투입했다, 그 얘기가 되는데, 그 병력을 상실했다면 고구려는 정말 엄청난 타격을 입은 셈이고 그 후에 나라가 망해도 무방하죠. 그 정도면. 그런데 이 기록을 보면은 645년 5월에 이 연개소문이 신성과 국내석에 있는 4만 명의 보병과 기병대를 동원해서 요동성을 구원하게 했지만 실패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6월 말에 15만에 달하는 대군을 평양에서 동원해서 안성 구원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고구려 실태에 맞잖아요. 왜냐하면 저 당태종은 고구려 전벌했을 때 신라와 백제 사신을 보내서 같이 고구려를 치자라고 이렇게 제의했어요. 이에 신라는 대군을 동원하여 이 고구려를 치게 했죠. 그러면은 저 고구려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테고, 그럼 평양에 군대를 남겨서 신라 막아야 되는데, 그런 와중에 15만 대군을 평성해서 저 안치성까지 보내버린다는 게 저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게다가 이 고구려의 대부분의 대군은 지금 저 요동 방위선에 투입되고 있었을 텐데, 그 후방에서 다시 15만 대군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당나라군은 주필산에서 고구려군을 격파하여 2만 명을 죽이고, 고연수 등은 3만 6,800명과 함께 귀순했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9만여 명은 어디로 갔죠? 15만에서 5만 6,800명을 빼면은 9만여 명이 남는데, 그 선두는 다 어디로 사라졌단 말입니까? 다 도망갔나요? 근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너무 많고, 그리고 또이 당나라가 15만 대군을 전멸시켰다면은 그 내용이 딱 기재되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저 광구검과 고구려 전쟁 때도 이 광구검이 고구려군을 대파하니 1만 8천명이 몰패했다 했잖아요. 고구려가 동원한 2만 명 중에 1만 8천 명을 말입니다. 그런데 저기에서는 저게 딱 기술되어 있는 거 보면은 정말로 15만 대군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기록에 따른다면 고구려는 주필선에서 전력의 절반을 날려버렸으니까 이후 당의 침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야죠. 생각해보세요. 장정들 중에 동원에 기껏 전쟁에 동원했더니 절반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휘청거리죠. 그런데 이 당나라가 나중에 계속 고구려 쳤으나 고구려는 패배와 승리를 반복하면서도 계속 적극적으로 맞서 싸웠어요. 군대를 투입시켜서 이 고구려와 아니 저 당나라하고 전투를 벌였어요. 그런 나라가 과연 전력의 절반이 상실한 나라가 맞는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특히 저 고구려는 당태종의 침략 후에 불과 10년 만인 655년에 백제 말괄과 함께 연합하여 신라의 북쪽 변경을 침공해 33개의 성을 함락시켰어요. 불과 10년 전에 전체 전력의 절반을 상실한 국가가 짧은 시일 내에 이러한 대공세를 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무리 연합했다고 해도 이렇게 또 대공세를 가했다는 것이 좀 납득이 안 갑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제기되고 있어요. 포로 잡힌 지휘관의 수가 고예진, 고연수에 비록하여 3,500여 명에 달했으며 말 5만 필, 소 5만 두, 명관계, 그러니까 당나라식 감옥 1만 벌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인력과 물자는 고구려군이 대군이었을 시사한 것이고, 구당설다하면 당태종은 고구려군이 말괄과 연합하여 사실여리에 달하는 진을 친 것을 목격하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는 당태종을 상대한 고구려군의 규모가 대단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있죠. 그렇다고 해도 15만에 달하는 병력이 다 전투 병력이었다고 보기에는 좀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고당사에 기재된 포로 전사들 중에 전사자의 출통에 확인되는 56,800명이 실질적인 전투 부대였고, 나머지는 그 보급을 담당하는 부대가 또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이들은 전투에 그 투입되지 않고 후방에 대기하다가 도피했다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또이 15만 대군은 고구려 측의 선전이거나 저 당태종을 미워하려는 당나라 측의 부풀릴 것으로 추측돼요. 그렇게 저는 이렇게 15만 대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자, 그럼 어쨌든 이 주필선 전투에 대해서 이제 진행 과정 살펴보겠습니다. 645년 6월 20일, 북부 욕사의 고연수와 남부 욕사의 고해진이 안시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군을 이끌고 당나라군과 대치했습니다. 이때 이 당태종은 자신을 모시는 시종들에게 고연수에게는 다음 세 가지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책은 안시성과 연결되는 보루를 쌓고 험한 지세에 의지하면서 말괄군을 풀어 당나라군의 말과 소를 약탈하는 것이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중책은 안시성이 무리하게 달아나는 것이다. 그리고 하책은 당나라군과 전면 대결하는 것이다. 이때 이 당태종은 고연수가 하책을 채택할 것이라고 장담했죠. 한편 이 고구려 측에서는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한 고정이가 고연수에게 이렇게 제의했다고 합니다. 병사들을 정돈해 싸우지 않고 지구전을 펴다가 기습병을 보내 그들의 군량 수송로를 차단한다면 적은 군량이 떨어져 싸우려 해도 싸울 수 없고 돌아가려 해도 갈 길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고연수는 듣지 않고 안시성 밖 사십리까지 진군했다고 합니다. 이때 당태종은 낚시를 시전합니다. 그는 대장군 아사나사이에게 돌궐의 기병 1,000명 이끌고 고구려군을 유인하겠어요. 이첫 교전에서 이 당나라군이 패조하자 고연수는 다루기가 쉽구나 라고 이렇게 큰 소리치면서 안시성 동남방 판리 지점에 이르러 산에 의지하여 진을 쳤다고 합니다. 이후 당태종이 신하들을 불러서 고구려군의 물질을 방안을 묻자 장손 무기가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병영을 살펴보니 병사들이 고구려군이 왔다는 말만 듣고 모두 칼을 뽑아들고
깃발을 달면서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이들은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승리를 거듭한 것은 패려의 지략을 받던 것입니다. 이번 전투도 패하께서 직접 지휘하십시오. 정말 대단한 아부네요. 강태종은 이 장성 부기의 아부성 발언을 듣고 매우 기뻐하면서 경들이 그렇게 말해주니 집이 친히 계략을 세워서 이 경들에게 베풀겠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왕하고 아니 황제하고 이 신하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참. 아무튼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어낸 이 당태종은 예, 막상 고구려 진영을 살펴보니까 수십 리에 걸쳐서 진이 펼쳐져 있다. 두려워한 기세 보였습니다. 고구려군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이에 도종이 이렇게 제의합니다. 지금 고구려군은 우리를 격파하기 위하여 평양에서 대군을 끌어모아 안시성은 진군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평양에 비어 있을 겁니다. 신에게 별동대를 맡겨주신다면 신은 즉시 평양으로 달려가 고구려의 수도를 함락시키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들은 제 풀에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당태종은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후 당태종은 고현식에게 사신을 보내 다음과 같이 알렸습니다. 짐은 너희 나라의 권신이 왕은 시의한 죄를 물으러 온 것이니 우리가 서로 전투를 하게 된 것은 나의 본심이 아니다. 너희 영역에 들어오니 마초와 양식이 충분하지 않아 몇 개의 성을 빼앗기는 했지만 너희가 신하의 예절을 지킨다면 잃었던 성은 반드시 돌려줄 것이다. 고현술이 이 말을 듣고 더는 방비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고현수는 연개소문부터 대군을 받아서 저 당태종과 맞서 싸우러 갔는데 막상 저 당태종이 우리는 너희 나라의 관신, 그러니까 연개소문이 왕을 시의한 죄를 부르러 온 것이다. 네, 서로 싸우게 된 것은 우리의 본심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한다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가서 반기를 하지 않았다? 이게 좀 이해가 가네요. 아무튼 그 이야기는 뒤에 다시 하기로 하고. 이후 당태종은 이세적에게 보병과 기병 1만 5천을 줘서 서쪽 고개에 진을 치겠습니다. 이곳 장성 부기와 우진달에게 정예병 1만 1천 명을 줘서 그 기습병을 삼아 산해 부쪽에서 협곡으로 나와 후멸을 공격했죠. 한편 그 자신은 보병과 기병 4천 명을 이끌고 북과 나팔을 옆에 끼고 깃발을 눕혀서 산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후 당태종은 모든 군대에게 북과 나팔 소리가 들리면 일제히 맹렬한 공격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고현수는 이세적 군대의 수가 적은 것만 보고 총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때 당태종은 북을 치고 나팔을 불었고 이에 모든 당나군이 막 와! 하고 환성을 지르면서 진격했습니다. 이에 고현수 등은 방어를 했지만은 이미 진영은 혼란에 빠졌고 설인기라는 장수가 기이한 복장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고구려의 진영을 막 뒤흔들었습니다. 결국 고구려군은 2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산으로 올라가 진영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 설인기는 이날 전투에서 대활약했고 산에서 지켜보던 당태종은 이 설인기를 불러서 비단을 하사하고 아주 귀한 대접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 사함은 훗날 당나라의 명장이 되어서 많은 공헌을 세웠습니다. 나중에 신라와의 그 전쟁에도 투입되었고요. 이후 당태종은 모든 부대에 명령하여 고구려군을 포위하게 하고 장성 부기에게는 교량을 모두 철거해 고구려군의 기로를 차단했다고 합니다. 고현수와 고혜진은 자신의 군사 36,800명을 이끌고 항복을 청하면서 당나라의 군문에 들어가 절하고 목숨을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당태종은 고현수, 고혜진을 비롯한 지휘관 3,500명을 선발해 당나라로 옮기고 나머지는 모두 석방에 평양으로 돌아가게 했다고 하는데 이건 그냥 기록에서 그냥 언급된 거고 실제로는 그 포로도 수십만을 당나라 끌고 갔어요. 그 중에는 분명 이 주필사 선투 때 포로도도 많았을 거예요. 또 말갈인 3,300명은 전무센매장했습니다. 왜 말갈인들이 저렇게 센매장을 했냐 하면은
당나라책의 기록에 따르면은 말가족이 당을 배신하고 고구려에게 붙어서 황제의 분노를 샀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은 고구려 사람들을 잘 대해주면서 말가 사람들을 아주 악하게 대해서 이 고구려 사람들과 말가 사람들이 서로 으렁거리게 만드는 그런 이간계인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자신이 올랐던 산의 이름을 두필산이라고 고쳤고, 고현수를 흑려경에, 고해진을 산옹경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고구려군은 두필산에서 대패하고 병력을 많이 잃고 말았지요. 근데 이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당나라 시대 서예가 유공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의 저서에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주필선 전투에서 고구려가 말과가 군사를 연합하여 그 군사가 바야흐로 40리나 뻗쳤다. 태종이 이를 보고 두려워하는 기색이 있었다. 황제의 육군이 고구려 군사에게 제압되어 거의 꼼짝 못하였다. 이세자 휘하에 있는 검은 깃발이 포위되었다고 척후병이 보고했을 때 황제가 크게 두려워했다. 이에 대해 김부식은 자신의 그 삼국사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담은 이 사론에 이 기록을 실으면서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당 태종이 저와 같이 겁을 내었거늘 신 구당선하 사마공의 자치통감에 이를 기록하지 않았으니 나라의 체면 때문에 말하기를 꺼려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 김부식은 다른 사람들도 많은 일이 알고 있듯이 중국 기록을 많이 참고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물론 우리나라의 역사의 기록이 별로 없어서 그랬던 면도 있겠지만, 근데 이런 사안도 이 당나라 측의 기록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한 거예요. 아마 저 당나라 시대의 사람들은 저 주필산에서 고구려군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저 구당서나 신당서 기록은 당태종이 일방적으로 이겼다는 식으로 기술되어 있으니 저 김부식이 저게 비판한 것이죠. 자, 이렇게 주필선 전투는 이렇게 끝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 당태종은 고현수가 전면 대결을 할 거라고 어떻게 예상했으며, 고현수는 왜 전면 대결을 감행했을까요? 당태종이 신이 아니고 신도 아닐 텐데 어떻게 저 고현수가 하책인 전면 대결을 택할 거라고 이렇게 장담했을까요? 뭐 어떤 이들은 고현수가 당태종의 첩자였다 이런 주장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당태종은 첩자들을 통해서 고구려의 사정을 파악하고 저 고현수가 대군 이끌고 왔으니 자신과 전면 대결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당시 고구려는 연개소문이 전배를 키고 기족 100여 명을 살해하고 왕까지 죽였으니 내부 사정이 매우 안 좋았죠. 근데 그런 바람에 그 당태종이 쳐들어왔으니 저 연개소문으로서는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겠죠. 어서 빨리 저 당나라국을 격파하고 내부들을 안정시켜야 된다 이렇게 파악했겠지요. 그래서 고현수 같은 이들에게 15만 대군을 맡겨서 저 당태종에게 15만 대군이라고 하기는 좀 다소 좀 회의적이지만, 어쨌든 고구려 역사상 최대 병력 동원시켜서 저 당태종과 맞서 싸우겠지요. 그런데 이 고현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이 모시는 상관이 이게 대군을 졌으니 마땅히 이제 당태종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거기서 장기전을 취한다면은 제 연개소문부터 왜 빨리 안 싸우는 거야? 빨리 저 당태종을 무찔러 버려! 라고 이렇게 재촉을 받을 거고, 그리고 또 장기전을 하기에는 고구려의 사정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15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고구려 역사상 최대 병력이면 분명하니까 이들을 막 보급하려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장기전 하기에도 좀 빠듯하고, 또이 당태종이 접선 풍무했다면은 연개소문이 안치성과 서로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아까 당태종이 상책으로 말했던 이
고구려군이 안지성과 연계하여 자신들을 견제하는 그런 상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이유도 안지성이 저 연계섬과 갈등이 있으므로 저 고현수하고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기에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니 안지성이 자신과 서로 이렇게 연계하지 않을 거란 것이 분명한 이상 그 전면 대결을 택해서 저 단군에게 큰 타격을 가하여 단군이 빨리 저 고구려로 돌아가게 만들어 버리자라고 이렇게 판단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은 이제 당태종은 도종이 그 평양으로 특공대를 보내자는 진언을 듣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과거 수나라가 30만에 달하는 특공대를 저 평양으로 그냥 도리시켰다가 살수에서 대패당한 것을 기억하고 있어서 안간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또 재미있는 게 나중에 이 당태종이 고구려 전쟁이 실패하고 돌아가서는 우리가 왜저 소국인 고구려에게 패했을까를 논의했을 때 도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그때 평양으로 군대를 보내야 된다고 진언하였습니다. 그러자 당태종은 이렇게 변명했다하여 그때는 짐이 경황이 없어서 그대의 말을 듣지 못하였다. 그렇다면은 당대종이 그렇게 깊은 생각을 했다고 보기에는 좀 의문이긴 한데 아무튼 당대종 입장에서는 이 수나라의 선례가 떠올라서 평양성으로 별동대를 보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세 번째, 고현수가 당태종의 엄플에 속아서 방비처에서 전혀 강구하지 않았다는 게 전말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고현수 등은 연개소문으로부터 15만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고구려 역사상 최대 병력을 부여받았어요. 나라의 국군이 그들에게 달렸죠. 이 대군을 이끌고 이제 저 당태종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그 과정에 당태종이 보낸 서신만 믿고 방비를 안 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 연개소문이 대군을 맡길 정도면은 저 고현수 등은 연개소문의 최측근의 가능성이 높아요. 신뢰하니까 그게 대군을 속였지. 만약에 신뢰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렇게 대군을 맡겼다가 그 사람이 횟가다변해가지고 천배를 벌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고현수 등이 저 당태종으로부터 우리는 너희 나라의 관신 연개소문이 왕의 시향제를 묻기 위해서 온 것이지 너희하고 전쟁을 벌일 생각이 없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믿고 방비하지 않았다? 연개소문의 최측근들이?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렇게 보면은 저 연개소문이 맡긴 사람들이 다 얼간이가 아닌 이상에 적장에 보낸 서신 하나 이렇게 방비를 안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기록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기록은 고현수를 필요 이상으로 막 졸장으로 까내기 위한 그런 수사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당나라 기록을 잘 보면은 당태종을 아주 그냥 미화하고 있어요. 희대의 성군, 희대의 명장. 이런 식으로 막 미화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 고현수가 주필산에서 패배당한 것은 그가 매우 무능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묘사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기록을 삽입해서 저 고현수가 우리 당태종 폐하의 지역에 넘어가서 방비를 안 해야 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을 했을 거예요. 실상을 따져보면은 저 당태종이 저 주필산 전투 때 두려운 기세가 보였다라는 것을 보면은 저 고구려군도 전의가 대단했을 텐데 그런 고구려군이 되게 횟가닥 변해가지고 방비를 안 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도 주필산 전투는 당나라군의 일방적인 승리일까요? 삼국사기와 저 구당서 그 기록들을 보면은 당태종의 계략에 이 고구려군이 일방적으로 당해가지고 결국에는 항복해버렸다라고
다른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앞서 봤듯이 유공곤이라는 사람의 저서에 보면은 이 당태종이 아주 고생한 것으로 보여요. 이 삼국사기에서 김부식도 이것을 인용하면서 당시 기록이 당태종을 매우 미화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은 이미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당나라 시절에는, 당나라 시대 사람들은 주필산에서 단군이 고생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기록은 저렇게 미화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전투 상황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고현수는 사방에 흩어진 당나라군을 격파하기 위해서 전쟁을 서둘렀을 것으로 보여요. 당시 당나라군은 최대 30만에서 50만에 달하는 대군이 동원했는데, 이들이 한 전투에 막 투입된 게 아니고 사방에 막 적을 고구려 성을 공격하고 있었어요. 한 부대는 신성 공격하고, 한 부대는 계모성 공격하고, 한 부대는 권하성 공격하고. 근데 그 중에서 당시 이 안시성으로 진군했던 이 당나라 군대는 이세적과 그 도종, 그리고 당태종의 육군을 합해서 한 10만 가량이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 고현수 입장에서는 저들이 하나로 뭉쳐서 몰려오기 전에 먼저 각개 격파하자, 이세적의 군대부터 박살내고 그 후에 몰려온 군대를 각개 격파한다면 당군도 버티지 못하고 돌아갈 것이다 라고 판단하여 지금 눈앞에 있는 이세적의 1만 4천 군대를 향해서 돌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당태종의 계략이었죠. 이 이세적을 시켜가지고 저 고구려군을 유인하게 한 다음에 미리 매복하고 있었던 장소 무기 등의 그 매복군을 투입시켜서 고구려의 측면을 공격한 것이 이 당태종의 생각이었는데, 생각 이상으로 이 고구려군이 이세적군을 마구 밀어붙여서 아주 이세적이 괴멸 위기에 몰린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태종은 당황했죠. 이세적이 좀 버티고 있어야지 매복군이 의미가 있지. 이 이세적의 군대가 박살이 나버린다면은 매복군이 등장해봐야 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당태종은 매우 두려워한 겁니다. 하지만 이 고전한 와중에도 이세적은 끝까지 버텼죠. 이거 장성북이 우진아들이 마침내 매복을 입고 현장에 도착해서 고구려군의 측면을 요격한 겁니다. 이때 이 고구려군은 격렬하게 맞서 싸웠습니다만 결국엔 패배하여 2만여 명의 전사자를 남기고 산으로 후퇴했습니다. 그후이 당태종은 흩어져 있던 병력을 다 끌어모았는데, 그 병력은 다른 기록을 보면은 대략 20만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20만 이상이라는 대군이 산을 포위해 버리니까 고현수 등은 어쩔 수 없이 항복을 선택했죠. 그후 당나라 사관들은 저 당태종을 막 미화하기 위해서 고현수를 천하의 졸작으로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패전 요인을 분석해 볼까요? 먼저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했던 고려 수뇌부의 조급증은 될수 있습니다. 연계선본이 보낸 병력이 15만 대군은 아닐지라도 다른 기록을 보면은 당시 고구려가 불의하에서라도 저 당나라를 빨리 물리치기 위해서 대군을 파견했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그렇다면은 이그 이유를 보면은 어떻게든 1대 격전을 벌여가지고 당나라를 조기에 퇴각시켜 만들어야 된다 라는 이 연계선본을 비롯한 고구려 수뇌부들이 아주 조급증이 심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저 수나라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수나라가 100만 대 있고 쳐들어왔을 때 영양왕은 요동성을 비롯해서 여러 성이 버티게 하고 장기전을 도모하면서 청려전술을 썼죠. 하지만 연계선본 그러기에는 고구려 내부가 사정이 안 좋았죠. 자신이 잔비를 켜서 고구려 기적 100여 명을 살해하고 왕을 시했으니 불만 세력이 많았을 테고, 이들이 있는 한 장기전을 갔다가는 내부에서 반란이 나서 자신이 축출당할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이 있었죠.
그래서 저 당태종을 가능한 빨리 격파하기 위해서 그 대군을 모아가지고 일대 격전을 벌여서 이 당군을 격파해 버려야 된다 라는 생각이 연개소문에게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상관의 생각을 물려받은 이 고연수 등은 이 고종애가 장기전을 주저한 것을 듣지 않고 전쟁을 벌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태종의 적절한 책략도 있었죠. 그는 앞서 병력을 보내 약한 부대를 보내가지고 일부러 패해주면서 고구려군을 방심하게 했어요. 이 고구려군이 정말 방심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해서 이기니까 자신감이 올랐겠죠. 그래서 한번 해볼 만한데? 라고 생각했을 테고, 이때 이 당태종이 다시 서신을 보냈는데, 아까 봤듯이 나는 연개소문에게 죄를 묻고자 온 곳이지 너희가 전쟁 벌인 게 아니고, 이거 지금 양식과 마초가 많이 부족해서 오래 버티기 힘드니까 금방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라는 식의 서신을 보냈어요. 기록상으로는 고연수가 이를 믿고 방비를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고연수를 졸정으로 묘사하려는 저 당나라 사가들의 수작의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는 고연수는 아마 믿지는 않았을 거고, 다만 지금 당태종이 사정이 안 좋으니까 이런 꼼수를 부리려고 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이렇게 알았겠죠. 그러니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걸 보니 저 당나라군이 별거 아니구나, 지금 회전을 벌인다면 이길 가능성이 높겠다 라고 이렇게 방심하게 유도한 것이죠. 이것도 전투가 벌어졌을 때 일부러 이세적에게 일부 병사들 적어가지고 저 고구려군과 맞서싸게 하면서 매복군을 시켜서 저 측면을 요격하는 그 전술도 좋았어요. 다만 이세적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밀려가지고 전멸 위기에 놓이니까 당태종은 이러다 이세적이 이러다 대패버리면은 작전이 어그러지는데 하고 당황했겠죠. 하지만 역시 이세적은 끝까지 버텼고, 매복군이 등장해서 측면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니까 고구려군은 결사항전했으나 결국 패배했던 것이지요. 이걸 이 고구려의 중장 기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당나라의 군편제도 하나의 이유로 될수 있어요. 저 당나라군은 일부에서 봤듯이 이 이민족의 중장 기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 편제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육화진법, 그리고 검차, 이러한 신무기와 이 진법을 통해서 이 당나라군은 적의 중장 기병을 잘 막아냈고, 경기병을 통하여 치고 빠지는 전술을 도입하면서 상대를 아주 유린했죠. 저 이세적도 계속 끝까지 버텼는데, 그것은 이 편제의 힘이 컸을 것으로 보여요. 물론 고구려는 아주 잘 싸웠죠. 그래서 저 당세종도 당황했고요. 하지만 이세적이 워낙 대단한 장수이기도 했고, 이 당나라의 군편제도 잘 짜여 있어서 이 고구려군을 상대로 잘 버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구려 내부의 분열을 들수 있어요. 저 연개소문이 한시박기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대회전을 강행한 것도 고구려 내부에서 분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개소문이 그 100여 명에 달하는 귀족들을 다 죽이고 왕을 시위했으니 불만 세력이 없을 수가 없을 테고, 당태종이 풍문을 들었는데 그 풍문에 따르면 안시성과 저 연개소문 간의 갈등이 심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는 알수 없지만은 이런 풍문이 나돌 정도로 고구려 내부 사정이 매우 안 좋았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개소문은 이러한 내부 분열을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당나라군을 빨리 격파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무모한 전쟁을 벌였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전투 이후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당태종은 주필산에서 고구려군을 격파한 뒤에 여세를 몰아서 안시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잘 알다시피 안시성은 끝끝내 함락되지 않았지요. 결국 당나라군은 철수했죠. 이때 고연수는 자신이 적에게 항복한 것에 죄책감을 느꼈는지 항상 분개하고 한탄하다가 화병을 사망했다고 합니다. 크게 본다면은 이 사람이 저
기적선에 봉고차면 아주 무능하고 절장이었다고 막 비난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지표선에서 대패당해 했지만은 최소한 나라를 생각하는 충성심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장태종원 이후에도 소규모 병영을 꾸준히 파견하여 고려를 괴롭히면서 또한 번의 대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망했죠. 그후이 연개성모는 독재 정권을 구축하고 백제와 연합하여 신라를 지속적으로 공격합니다. 자, 이상으로 주필선 선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의자왕, 그는 안군인가?를 다루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천하기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